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형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분석해 드릴 사례자분의 얼굴은 눈이 크면서 눈꼬리가 약간 처진 그 순하게 생기신 얼굴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평소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지 못하고 육아만 했는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 이제 제 얼굴에도 관심이 가네요. 그런데 주변에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도 없어서요. 선생님께서 봐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평소 둔하고 우울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컴플렉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관상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음이 되는 부분과 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각자 얼굴에 대비해 보면 어떠한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에 비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관상성형은 잘난 부분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획일적인 성형한 얼굴을 만드는 것이 아닌 각자 나름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성형 수술인데요. 이 여성분의 얼굴은 눈, 코, 입의 기운이 모두 좋지만 특히 코뼈의 발육이 좋아서 코의 위치가 귀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녹색 화살표의 이마면과 하늘색 화살표의 그 턱끝까지의 화살표 길이가 코끝까지의 화살표 길이보다 짧아서 얼굴을 옆에서 보았을 때 볼록형인 얼굴입니다. 즉, 이와 같이 얼굴 옆모습이 볼록형인 얼굴은 노란 점선 벽돌이 크고 아래쪽에 하늘색 그 점선 벽돌이 작아서 기운이 코에서 아래로 흐르는 모양으로 황토색 점선 원의 콧등뼈는 딱딱하여 아래로 주저앉지 않는 반면에 녹색 점선 원 부분의 코끝 연골은 몰랑몰랑하여 수십 년간 왼쪽 화살표 그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기운이 쏟아지다 보면 매부리가 튀어나오면서 코끝은 길어지고 처지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바로 처녀 때에는 예쁜 코가 중년이 되면서 마녀코로 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의 기운이 좋고 턱이 짧고 작게 되면 얼굴 옆모습이 볼록형이 되게 되는데 이런 얼굴이 중년이 되어 살이 붙게 되면 얼굴살과 턱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뭔가 둔해 보이는 얼굴이 됩니다. 이러한 턱라인과 대비되는 왼쪽 여성의 그 얼굴을 비교 분석해 보면 귀 구멍에서부터 코끝까지의 중안면 얼굴 깊이도 길게 세워져 있고 귀 구멍에서 입술 아래 턱까지의 하안면 얼굴 깊이도 전방으로 쭉 뻗어 있어서 얼굴 살과 턱살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고 있는데 이는 주걱턱과 같이 뻗친 아래 턱 라인이 그 텐트의 폴대와 같이 피부 가죽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얼굴은 입술 아래 턱의 기운이 모자란 상태이므로 이 파란색 화살표 길이를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이식으로 늘리면 연예인 입매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리케츠 라인에 부합하면서 입도 들어가 보이고 늘어진 턱 라인도 빳빳하니 라인이 잡히겠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볼록형 얼굴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의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우울한 표정일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족한 아래 턱 끝의 받침으로 인하여 턱끝 이근이 수축하여 입술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입꼬리 쪽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옆모습이 볼록형으로 보이는 왼쪽과 오른쪽의 여성들도 턱끝 이근이 수축하면서 아래 턱 피부에 오돌토돌한 게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그 입꼬리가 내려가 잘 웃어지지도 않고 억지로 웃게 되면은 썩소가 나오는 얼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턱끝 호두주름이 울퉁불퉁하면서 입꼬리가 처져 우울한 인상일 때는 하관 받침 지각지방식과 함께 입꼬리 받침 지고지방식으로 같이 하여 주게 되면 보다 활짝 웃는 얼굴이 되면서 인상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눈, 코, 입의 기운이 아주 좋으시고 특히 코, 인중, 입술 라인이 연예인 비율이신 분이 둔하고 우울하게 생겼다고 하여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부족한 하관 부분만 딱 보완이 되게 되면 둔한 느낌과 우울한 느낌이 없어지는 그 일반적인 강남의 성형이 뭐눈 크게 코 높게 얼굴 V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본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교정하게 됨으로써 인상이 좋아지는 그러한 관상 성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